안녕하세요, 여러분. 배워보소 관광일본어의 진행을 맡고 있는 한효심입니다. 그럼 얼마 전에 일본의 지인들이 제주도에 놀러를 오셨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제주도의 좀 아름다운 곳을 제가 소개하고 싶어서 열심히 검색도 하고 안내도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날 시간을 좀 빼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여행 선물을 사가야 하니까 어디 마땅한 곳이 없느냐라고 물어보시던데, 아마 일본인들이 제주도에 여행을 오신 경우 대부분 마찬가지 상황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행 선물을 살 때 또 추천을 받고 소개를 할 때 어떤 표현들이 필요한지 배워볼까 하는데요. 문장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네, 먼저 여행 선물은 어떤 것이 좋을지 또 추천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야게니 나니가 이이데시오카? 자, 여행 선물로 뭐가 좋을까요? 라고 물어볼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오미야게니 나니가 이이데시오카? 오미야게니 나니가 이이데시오카? 라는 질문인데요. 오미야게 한자를 보시면 토산이라고 적혀져 있죠. 즉 토산품, 여행지에서 사오는 기념품, 선물을 뜻하게 됩니다. 오미야게, 이 단어 꼭 기억해 두셔야 할 것 같고요. 오미야게니 하게 되면 여행 선물로의 표현이 되고요. 나니가 이이데스카? 즉 무엇이 좋습니까? 즉 뭐가 좋습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이이데스카, 좋습니까? 대신에 저희들은 조금 더 부드럽게 이이데시오카, 좋을까요? 라고 조금 표현을 부드럽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나니가 이이데스카? 라고 물으셔도 좋고, 나니가 이이데시오카? 라고 상대방의 의향을 조금 더 물어보는 부드러운 표현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행 선물로는 뭐가 좋을까요? 라고 상대방에게 의향을 물어볼 때, 오미야게니 나니가 이이데시오카? 라고 한다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미야게니 나니가 이이데시오카? 오카시야 자카레이 개쇼힌 난카 이카가데스카? 자, 이번에는 과자, 자파류, 화장품 같은 건 어때요? 라고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카시야 자카레이 개쇼힌 난카 이카가데스카? 오카시야 자카레이 개쇼힌 난카 이카가데스카? 라는 다소 긴 문장인데요. 제가 여러분들 여러 단어 알아두셨으면 해서 조금 한 문장에 여러 단어를 담아보았습니다. 우선은요, 과자이죠. 과자 선물 참 많이 하시잖아요. 오카시라고 한다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자파류예요. 자카류라고 표현하면 되고요. 화장품입니다. 개쇼힝이라고 하는데, 화장품 같은 것 따위라고 표현을 했죠. 자, 그래서 개쇼힝 뒤에 난가를 붙였어요. 난가는 빼셔도 물론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요까지만 단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과자랑 자파류, 화장품 같은 것 하게 되면 오카시야 자카르이 개쇼힝 난가의 형태가 되고요. 어떻습니까? 라고 권하실 때 이카가데스카? 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문장 다소 길지만 정리가 되시나요? 과자량, 자파류, 화장품 같은 거는 어떤가요? 라고 하실 때 오카시야 자카르이 개쇼잉 난카 이카가데스카? 라고 여러분들도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카시야 자카르이 개쇼힌 난카 이카가데스카? 자, 이번에는 인기 있는 상품, 또 가격이 적당한 상품을 한번 추천을 해볼까요? 最も人気のある商品です. 자, 어떤 상품들이 인기가 있는지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자, 그럴 때 가장 인기 있는 상품입니다 라고 추천하실 수 있겠죠? 일본어로는요, 最も人気のある商品です. 最も人気のある商品です 라고 여러분들 표현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 표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인기가 있다 이겠죠? 인기이고요. 아르,
아르 있다입니다. 쇼힝. 쇼힝 상품이에요. 그래서 인기 있는 상품 하게 되면 닌키노 아르 쇼힝. 닌키노 아르 쇼힝 형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인기 있는 상품입니다라고 인기 상품 추천하실 때 닌키노 아르 쇼힝 데스. 닌키노 아르 쇼힝 데스라고 추천하셔도 되고요. 저희처럼 가장 인기 있는 상품입니다라고 해서 가장 제일에 해당되는 모토모 모토모라는 부사를 붙여서 모토모 닌키노 아르 쇼힝 데스. 모토모 닌키노 아르 쇼힝 데스라고 가장 인기 있는 상품 추천하실 때 이 표현 사용해 보시면 되겠죠? 모토모 닌키노 아르 쇼힝 데스. 値段も手頃でちょうどいいですね。네, 여행 선물이라는 게 사실 한 사람에게 하기도 하지만 여러 사람에게 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가격도 우리가 무시를 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가격도 적당하고 딱 좋네요 라는 표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본어로는요. 내담모 태고로데 초도이 데스네. 내담모 태고로데 초도이 데스네 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다소 긴 문장이니까 제가 끊어서 두 가지 표현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까 합니다. 우선은요. 태고로 태고로 자, 이 단어만큼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가격이 적당하다 라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가격이 적당하군요. 가격이 딱 좋군요 라고 할 때 태고로 데스네 태고로 데스네 이 표현만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은 내당이라고 해서 값, 가격까지 붙여보았죠. 가격도 적당하고 내담모 태고로 데 내담모 태고로 데 딱 좋군요. 적당히 좋군요 라는 표현은요. 초도이 데스네 초도이 데스네 라고 여러분들 표현하시면 되는데 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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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이 틀리죠. 초도 하게 되면 좀 조금입니다. 자, 근데 딱 적당히 알맞게라고 하면 초도 초도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딱 좋군요. 적당하게 좋군요라고 할 때 초도이 데스네. 초도이 데스네 라고 여러분들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가격이 적당해서 좋다고 표현을 해 보았죠? 내담모 태고로데 초도이 데스네. 내담모 태고로데 초도이 데스네. 이 표현 알아두신다면 여러분들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내담모 태고로데 초도이 데스네. 오미야게니 나니가 이이 데쇼까? お菓子や雑貨類、化粧品なんかいかがですか? 最も人気のある商品です。 値段も手頃でちょうどいいですね。 네, 오늘은 여행 선물을 살 때 필요한 표현들을 배워보았는데요. 사실 여행을 가서 사가는 선물이라는 게 어떤 추억을 대신하기도 하고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잖아요. 우리 제주를 담은 좋은 선물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추천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타시다.